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결혼 주례자가 마땅치를 않아가지고 전문 주례자를 찾아갔답니다. 신랑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만은 결혼 주례를 좀 부탁합니다. 사례비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신부가 이쁜 만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랑감은 10,000원을 주례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례자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주례를 다 마친 뒤에 내려가서 신부 얼굴에 면사포를 떠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다시 와서 신랑의 귀에다 댔고, 얼마 거슬러 주면 될까? 야, 여러분 눈치 빠르네요. 이런 유머 던졌는데 수준 낮은 교회는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 뭐 하는 소리지?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하이칼라들이라서 이 영적 지수도 높고 IQ도 높고 센스도 있어서 벌써 무슨 소리 딱 알고 막, 아, 대박이었어요. 오늘 찬양도 참 잘하더라고요. 봄날에 맞게 계절에 맞게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근데 혀들이 잘 돌아가요. 그거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러는데 그걸 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젊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 공격하는 상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방어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남자는 이 세 가지 조심을 해라, 그래서 일명 삼불조심이라 그랬어요. 첫째가 입불이 조심하라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불이 조심해라. 세 번째는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씀으로 인해서 요즘 보면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나가다가 추락해버리고 망신당하고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뭘까? 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귀.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귀를 씻었다고 그래요. 털어내고 씻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에 자꾸 귀담아 듣다 보면 내 사고도 잘못된 사고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 아니면 듣질 말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죠. 안 좋은 이야기는 더 관심이 많아요. 남을 욕하고 유언비어 중상모략 비방하고 이러는 얘기는 왠지 모르게 귀가 쫑긋 해가지고 듣는다고요. 근데 옳은 말은 별로 듣기를 싫어해요.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들으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도 떨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 경청하고 이러면서 들으면 믿음이 자랄 텐데 이런 자리를 자꾸 외면하고 기피하면서 아이고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몰라, 난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누굴 공격하는, 목사 공격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되는데 왜 그대는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좋은 걸 들어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부정하고 불의하고 악한 거 이런 것만 주워 듣고 다니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지요.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뉴스에서 다루질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우리 수양관에 우리 총회 선교사님들 세계 도처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모여서 시니어 그룹들 적어도 20년 이상 선교한 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전도연합회 가서 열심히 식사 대접받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숙박을 제공하면서 모셨어요. 그런데 첫째 날 특강을 날보고 하라고 그래서 총회 일정 마치고 내려가는데 영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이분들 그냥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서산 IC 나가면서 제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움직이길래 떠오르는 세 분한테 전화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럴 상황에서 여러분 이름이 탁탁 떠오른다는 거, 이거 복된 사람이에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 안중에도 없다면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그분들은 다 셋이 2부 예배 드렸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지금 우리 수양관에서 세계 선교사의 시니어 그룹들이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그냥 돌려보내기가 참 너무 쓸쓸하고 아쉽다고, 그러니 여비라도 좀 보태드려야 될 것 같으니 나한테 500만 원 좀 줄 수 있느냐고. 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목적을 거기다 기록해서 내면 재정부에서 다 처리할 거라고. 또 한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2차 저차한테 300만 원만 줄 수 있겠냐고. 아, 그러세요 목사님,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주일날 내세요, 목적을 써서. 또 한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거면 되겠어요? 된다고. 10분 만에 1100만 원 만들었어요. 야, 돈 만들기 쉽더라고. 그러니까
1,100만 원 만들어서 인원 딱 나눠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고마워하고 돈 몇십만 원이 큰 건 아니지만 자기들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들 가 있는 데는 꼴뚜기가 없다고, 쭈꾸미가 없다고, 쭈꾸미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쭈꾸미를 살라고 그러니까 키로에 3만 원이라는데 그 인원 다 먹어 한 40명 이상 먹으려니까 60만 원어치를 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쭈꾸미 또 사다가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요리도 맛있게 해야 될 텐데 에이 그거보다는 그냥 그 돈 가지고 회를 처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를 수산시장 가가지고 항구에서 직접 회를 떠다가 회를 넉넉히 잡수라고. 그리고 쭈꾸미 잡수고 싶은 선교사는 마치고 나서 우리 수원 명성교로 오라고 내가 대접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쭈꾸미 먹으러 18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쭈꾸미 요리 처음 먹었대요. 맛있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카페에서 가만히 식사하러 가기 전에 생각해도 이분들한테 이까지 그 쭈꾸미 하나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는가, 뭘 좀 답례품을 줄까 아무리 해도 생각해서 우리 행정실장 장로님한테 오라고 해서 뭐 좀 없냐 했더니 우산밖에 없대요. 그 우산을 18개 가져라고 돌아갈 때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쭈꾸미를 대접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후대를 받은 건 지금까지 수십 년 선교했지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뭐 내가 한 거냐고. 그러고서 이제는 역전에 모셔다 드리라고 차를 태워 드리고 헤어지고 들어왔어요. 내 방에 왔는데 영 마음이 불편해. 아니 그까지 그 쭈꾸미 먹으러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떤 분은 아이를 데리러 서울까지 왔다가 또 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또 쭈꾸미 집까지 또 왔어. 그러니 쭈꾸미 얻어먹은 돈보다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야. 이게 영 마음이 무거워요. 인사하고 제 방에 갔는데 그래서 빨리 김정은 목사님한테 했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지하 주차장에 떠나려고 그랬는데 잠깐 스탑!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빨리 돈 만들어. 이분들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뭔가 우리가 그래도 배려를 해야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12가정, 가정수로 12가정 부부 오신 분 해가지고 18분인데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급히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려갔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안 보내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그까이는 뭐 쭈꾸미 대접하고 보내려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보너스를 드리려고 10만 원씩 드리는 거라고. 여기 강중희 성사 왔는데 어제 늦게 오는 바람에 보너스를 못 받은 거예요. 수양관에서 준 것만 받았지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하여간 일이 되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게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들어줘야 뭐 되지.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그냥 현찰 갖고 가서 다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아니 먹은 것도 감사한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까지 해주느냐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잘했죠? 나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면 즉시 시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든지 몇 세 분 내가 전화했더니 뭐 이유 없이 어떤 집사님한테는 50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집사님 너무 부담스러우면 절반 해도 돼요. 다른 분한테 또 하면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기꺼이 세 사람이 1,100만 원 만들어줬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그분들 가는데 여비하라고 좀 보태드리고 우리 속담에 뭘 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돈 모아서 의미 있는 데 쓰는 거예요. 의미 있는 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성령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귀전에 울리고 있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색한 마음, 계산이 앞서고 이러면서 자꾸 거역하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들을 귀, 성령이 하는 음성.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강중희 선교사 학교가 지금 다급한 일이 많은데 거기도 돈이 한 1,8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목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어느 아는 목사님한테 제 그 사정을 했더니만 이분은 내가 총동문회장하는데 돈 필요한 줄 알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고 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강중희 선교사 학교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급한 문제들 현안이 있는데 여기 좀 기도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아 그럼 제가 어떻게 도움될까요? 네 그걸 제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네 선교비 모아는 거 500만 원에 오늘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회의해서 1,000만 원을 보내겠다고 이래서 졸지에 1,000만 원 생겼어. 이거 불과 몇 시간 만에 몇 천만 원 만들었다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삶은 펑덩펑덩 쓰면서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인색에 빠지고 이건 바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저 이런 소리 해도요 제 자신의 삶은 지독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고 내가 이 7,000명이 다 되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저 펑덩펑덩 쓸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의미 있는 데 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얼굴 좀 보면 우리 목사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 귀를 잘 지켜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유언비어 듣지 마시고 헛소리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도 귀를 막고 살아요. 거부하고 살아요. 그리고 흘려보내버려요.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6,000명 중에 한 명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니지만 점점 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영혼의 청력도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이 먹어서 귀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귀가 도리어 어두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귀가 번쩍 열려야 될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신체적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이 청력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다고요. 여기서 귀가 열려야 돼요. 이 귀를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과 죄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양심의 좌소요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며 인간 감정의 근거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삶의 다양한 인격적 도덕적 행위들이 모든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맞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요 그 생활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생활도 더러워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입. 입이 입답지 못하면 이건 입이 아니라 조동아리예요. 조동아리. 조동아리를 잘 지켜야 돼. 이 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빌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 입 가지고 무슨 말 하느냐. 여기 24절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괴유는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말이에요. 사곡은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에요. 이 유언비어, 감언이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의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의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말은 곧 그것이 행동이어야 되고 그 말이 사실이어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 한몫받고 말로 인기응변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되고 비뚤어진 사곡의 말을 하지 말고 바르고 진실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뽑히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동요하지 않게 하며 악한 생활을 축출해야 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올바른 대상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바른 대상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이 귀감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봐야지 신앙이 개첩 아니고 엉터리로 하는 그런 사람들 쳐다봤다가는 여러분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망해. 그래서 교회에서 모범되는 장로님, 모범되는 권사님 이런 사람들만 봐야지 귀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도 덩달아서 망한단 말이에요. 망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항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본뜻은 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조절하는 중심기관이요 지정의의 중심처의 도덕적 지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 동맥을 거쳐 몸의 전체 부분에 미치는 것 같이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지정의의 요소들이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히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마귀가 마음부터 뺏어가요 자꾸.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귀도 지켜야 돼요. 귀 잘 지켜야지 마귀가 귀에다 속삭여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마귀가 속삭이는데 그걸 거절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귀담아 듣다가 결국 선악과 따먹었어요. 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한 사람들 여러분 귀에다 대고 이럴 겁니다. 이러고 그런 소리 오면 털어버려야 돼. 어이구 부정한 소리다. 어이구 은혜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털어버려야지. 그럴까? 그런가? 이러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불평불만 많은 사람 자기 감정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옆 사람한테 수군거리서 얼마나 말 전달하겠어요. 자기 입장에 이런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귀를 지켜야 되고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입으로 막 토해낸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죠?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도 낫대요. 이 마음 다스리기가, 추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마음 잘 먹으셔야 여러분 마음에 달려서 천당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어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 먹기를 어느 권사님한테 부탁했더니만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홈스테이하고 수지 맞았는데 요즘 뭐 경기 안 좋고 사무실들이 한산하고 그렇다는데 아, 홈스테이 한 뒤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얼마나 막 일거리가 많은지 하나님이 막 금방 해결해 주더라는 거야. 금방 해결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홍조해가지고 자기 집에 무슨 손님만 오려고 하면 그냥 어이구 싫다고, 어이구 싫다고. 왜 우리 집에 사람 와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홈스테이지 말고, 싫어요. 이래가지고 복 받겠어요? 이런 마음 써가지고 복 받겠어요? 나는 그분들 섬긴 건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거지, 그분들 뭐한테 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고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 씀씀이가 좋아요.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후덕해가지고 그저 베풀고 나누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꼭 살쾡이 가져가가지고 그냥 아주 쌩쌩거리고 막 요렇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집에도 홈스테이를 했는데 우리 딸 보고 너 참 수고했다, 애셋 키우면서 손님 그 치르나고 수고했다 그랬더니 아 뭐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한 게 있지요. 얼마나 했었겠어요. 끝난 날 또 다 초대해서 아침에 대접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아유, 그 딸 보니까 아버지가 괜찮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그 아버지의 그 인품을 닮아가지고 우리 딸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은혜가. 왜? 목사 딸 칭찬하니까 좀 배가 아파요? 세 번째, 눈을 잘 지켜야 돼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는 거. 인생에 두 눈이 있는데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어요. 사람이 간장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게 어디 나타나요? 눈동자에 나타나요. 간장에 이상이 있으면 눈과 간장이 직결되어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음과 눈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을 못 본다든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든지 그러면 심령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말에는 마음의 소리가 있고 눈에는 마음의 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이 밝으면 온 눈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봐야 돼. 바로 사물도 바로 봐야 되고 상황도 바로 봐야 되고 현실도 바로 봐야 되고 그래서 눈은 촛대를 바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촛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달리는 경주마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촛대를 목표가 빗나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똑바로 하고 열심히 달려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경주마가 막 세게 달리는데 목표에서 빗나가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일은 잊어버린다. 우리는 과거 타령하다가 앞으로 못 나가요. 옛날 타령하다가 앞으로 못 나가요.
뭐 옛날에 왕년에 또상 옛날 왕년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지나가서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날. 그때 잘했으면 지금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왕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면서 무슨 잘한 거리예요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배가 앞으로 항해하고 추진하려면 부두에서 닻을 끌어올리고 아니면 부두가에 묶어놓은 로프를 풀지 않으면 절대 가속을 해도 뱅글뱅글 돌지 앞으로 못 나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높여져야 돼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해도 모자라고 해도 부족하고 해도 죄송하고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또 성도의 눈은 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긴 눈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은 마치 존 버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와시의 황홀함에도 미혹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공포에도 마음이 산란하거나 동요되지,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것 때문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경주자의 마음으로 믿음의 결승점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멀리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볼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 되는 건 보지 말고 은혜 되는 것만 보세요. 길 가다가 가끔 보면 숲을 속에 사람들이 대인지레 묻어놓잖아요. 대인지레가 뭔지 몰라요? 똥 싸는 거.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거, 사체가, 동물의 사체가 썩는다든지 누가 똥을 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리워가지고 계속 쳐다봅니까? 외면해요, 외면해. 더러운 건 안 보려고 외면해. 교회에서도 더러운 소리 하는 사람은 보지 마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자꾸 관심 가지고, 그래? 그랬어?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이야? 이러고 관심 가지면 냄새나는 건 똥냄새밖에 안 나. 더러운 건 외면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벌써 똥 보면 그 냄새 맡기도 전에, 어휴, 더러워라. 이러고 간다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외면해야지 자꾸 거기다 시선을 두고 그쪽에 관심 갖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더러운 게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누가 그 더러운 걸 자꾸 관심 있고 미련 남아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똥은 소리만 들어도 더러워도 안 쳐다봐.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로. 그래서 교회에서 안 좋은 건 보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다 감탄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난 근데 하나 서운한 게 있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수양관 오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바다 인접한 데다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췄냐고 부럽다고 부럽다고 이 사람들이 해서 부럽다 부럽다 할 수 없어서 바닷물에 가서 자기 몸을 불리고 있어요.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 거 좋아한 줄 몰라. 좋은 걸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킥적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없어봐. 있으니까 대단하지 않다고 그러지. 없으면 그거 부러워가지고 난리야. 사람들이 그래도 바닷물에도 자기 몸 담그고 불리고 있다니까 부러워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건 좋은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장점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보셔야지. 왜 나쁜 거 별로 부족한 거 이런 거나 보고 잔소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막 다리 걸고 여러분이 다리 걸어서 나 넘어뜨리려고 해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허리 다쳐서 지금 간신히 설교하는 거야 지금. 나 넘겨뜨리려고 해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다가 더 순진한 여러분들은 진짜인가 그럴라. 지나면 태국 손님들 수양관에 모시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밥 삶아서 되는데 반찬점이 식탁에 옮기느라고 했는데 그냥 평지죠. 그렇다고 허리를 꺾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갖다 놓고 다니는데 갑자기 뜨끔하더니 아,
순간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허리를 못 쓰고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가 후끈후끈해. 하나님이 치료하시나 봐. 막 얼마나 뜨거운지. 아멘 좀 해요. 이 사람들아 아주 고약해가지고 잘 됐다. 아주 목사 그냥 허리 부러져서 누워 있어라. 이런 식으로 아멘도 안 하고 이런.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자손만대 잘 될지어다. 아껴한 사람들, 아껴한 사람들. 지금은 늦었어. 그러니까 강중희 성사도 어제 딸네 집에 늦게 오는 바람에 보너스 못 받았잖아요. 그게. 그때 지나가면 뭐 소급해 주는 게 없어요. 박원식 선교사도 물건 판다고 밖에 있는데 어제 안 나타나더라도 지손해지. 주님께서 초청할 때 초대할 때 응하면 주지 맞는 건데 그걸 뭐 핑계대고 소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핑계대더니 다 그 사람들은 제외당하고 딴 사람들이 주지 맞잖아요. 아마 선교사님들도 그래 생각해서 가봤자 뭐 생기는 거 있겠냐 해요. 뭐 거기까지 가냐 뭐 이랬다가 아마 지금은 갈 걸 그랬다요. 이미 늦었어.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은 껄껄껄 하다가 껄끄덕 하고 죽는 게 노상 후회만 하다가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금 허리가 사실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지금 설교하는 동안은 전혀 문제 없어요. 어제도 신방하는데 찬송 좀 조금씩 그러면 막 이 뺑 둘러서 얼마나 아픈지 찬송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이 설교는 할 수 있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한 시간 더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더 할 수도. 여러분 후끈후끈해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거 얘기하면 이야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자기 거 아까워할 줄 모르고 저렇게 베풀 줄 아는 참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이러면 은혜가 되는데 목사 좀 성격 급하고 좀 뭐 인격이 모자라면 이런 거만 뭐 우리 목사님 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좀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할렐루야. 나쁜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 얘기는 어쩌라서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귀 닫아. 그냥 외면해버려 그 사람들은. 더러운 소리 하니까. 그리고 은혜스러운 소리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이래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발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 하나 공개할게요. 이거 숨겨진 얘기는 아니니까. 저는 뭐 나실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냥 깨끗한 사람이에요. 뭐 절간에 다닐 때부터 절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군인들 교육시키려고 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 그거 왜 TV에 보면 캐바레 무슨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뭐 이런 게 나오던데 막 뻗쩍뻗쩍하고 이렇게 불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한 번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데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간 겁니다. 훈련을 다 시키고 오색에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그러다가 뭐 나무 뭐 열매가 이게 좋은 게 있다고 그걸 따다가 얘기가 그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보고 못 가봤냐고 그러더라고. 못 가봤다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려냐고 그래서 한번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속초로 이제 봉구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는다고 그러다가 지금도 거기 스탠드바가 있어요. 속초에 가면. 그런데 거기는 이 조직폭력배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네. 그럼 우리도 공범이 다 돼버려서 그래 파출소로 넘어가서 조사받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경찰서로 내일 8시까지 오래. 그 추운데 차 안에서 여관 가자니 새벽 3시인데 언제 그거 아까워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8시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는데 그때 참 그래도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그 과장님이 부인이 믿는 분이고 그분도 교회를 다녀서 이거 나타나 신문에 나가면 이거 목사들이 여기 강원도 왔다가 조폭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그것도 조폭 두목을 갖다가 이빨을 몇 개 흔들어 놓고 이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겠어요. 내 하나 그까짓 거 조사하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목사들이 폭행하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걸 그분이 막아줬어요. 어쨌든 사건화 돼서 속초 검찰청으로 넘어갔어 이게. 그래서 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손 썼거나 안 썼거나 다 공범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광고했지 주일날. 여러분 지난번 강원도 갔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검찰로 지금 송치가 돼서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기왕이면 자동차 가는 길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어차피 기름날 그거 봉고차 가는데 같이 타고 가서 설악산 구경이나 하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태우고 가서 또 이런 목사도 없어.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수치로 몰릴까 봐 몰래 쉬쉬쉬쉬 주저해서 모르게 할 텐데 나는 주일날 설교를 당당하게 이실직고를 하고 그러고 성도들을 다 태우고 그러고서 나 조사받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검찰청 마당에다 놔두고 그러고서 다 받고 그러고서 또 그냥 한계령으로 다 휘젓고 이러고 왔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발을 잘 지켜야지 아무데나 잘못 가면 이렇게 사고 터져요. 사고 터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님. 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이 자꾸 우리를 꼬이는데 악인의 꾀에 속지 말이야지. 이 악인의 꾀에 빠지면 이 발이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발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발을 지켜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면 발을 제대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앞에 목표를 향해 가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한눈 팔면 언제 휘청거릴지 몰라요. 그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별 수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중심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니까. 20년도 훨씬 전에 다 알아. 그때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들 분들 여기 뭐 황희순 권사님 여기 앉았지만 우리 그때 사실이잖아. 이건 뭐 나는 원래 까놓고 하는 목회라서 감추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왕에 봉구차 타고 가는 뭐 그때는 승용차도 없으니까 봉구차도 한 차씩 가가지고 일부라도 설악산 관광 가는데 뭐 얼마나 잘 됐냐 그냥 목사 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좀 또라이 같아 목사가. 약간 등신 같지 않아요 그거? 딴 사람 같으면 은밀하게 살짝 가서 이렇게 다 일 처리하고 올 텐데 그 등신은 말이야 봉우차다 사람 싣고 다니면서 그냥 공개하고 다녀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종종 욕먹어요. 당신은 그 얘기 안 해도 될 걸 왜 까발리느냐고 막 그래서. 아이 여자야 까발리야 후탈이 없지. 그거 묻어놨다가 나중에 까발려지면 큰일 난다 그거. 네, 그래. 응? 여러분 발 조심하세요. 은혜 받는 발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 가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가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 조심해야 돼요. 이 발 잘못 뒤지면 우리는 낭패를 겪어요. 큰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발로 걷는 거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훈계를 나에게 주시는 훈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이 훈계가 이 교훈이 생명나무니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놓치지 말라는 단어는 뭐냐면 배가 파손돼가지고 부유물 그냥 송판 조각 아니면 스스볼 조각 이걸 자꾸 지금 망망대해서 살아남으려고 이걸 붙잡고 막 몸무게를 치면서 발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낮에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될 터인데 귀를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귀를 지키지 못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고 마귀 소리에 솔깃하여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약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견고한 심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발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말이 아니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하늘나라 소망을 걸고 믿음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